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미인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 8월달 벤츠 할인 어떻게 흘러갈까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이렇게 알려면 7월달 재고와 마무리 할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대로 해서 8월달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벤츠는 솔직히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 벤츠는 갑자기 할인을 이렇게 없앨 줄은 몰랐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근데 BMW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8월달 준비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벤츠는 제가 7월달 마무리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다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나 저희 고정 댓글에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쭉 할인 얼마다 전차를 다 읊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쪽에 페이백 얼마 된다 다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벤츠는 지금 아주 좋아진 게 뭐냐면 현금, 뭐 제휴, 벤츠 파이낸셜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사, 제휴 쓰는 게 최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AMG부터 볼게요. A35 세단 같은 경우가 688만원. 캐시백은 옆에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GLB35가 385만원. GT43 같은 경우가 1558만원. 금액이 월 중순보다는 좀 올랐어요.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다. 근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벤츠는. 자, 이어가겠습니다. GLC43 같은 경우는 298만원. 그리고 GLC43 쿠페는 624만원. GLE53은 470만원. GLE53 쿠페는 480만원. G63 같은 경우는 728만원. 매뉴팩처는 804만원. SL63은 714만원. 그 다음에 S63 이퍼포먼스는 1495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가 크다 보니까 캐시백이 꽤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존과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벤츠가 할인이 뭐 나쁘다 하지만은 솔직히만 말씀드려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고 BMW가 좀 유독 할인을 많이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컴팩트 차량 볼게요. A220 해치 같은 경우가 141만원, 세단이 146만원, GLA 250, 250만원, GLA250 같은 경우가 203만원, GLB200D가 186만원, GLB250이 209만원, CLA250 AMG 라인이 189만원, GLA250 AMG 라인이 205만원입니다. 자, 영상이 좀 루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7월이야 할인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가 볼게요. G클래스는 200 아방가르드가 248만원, AMG 라인 같은 경우가 260만원, C300 아방가르드가 206만원으로 나오네요. 자, E클래스 보겠습니다. E클래스 아방가르드 220만원, 캐시백 185만원이니까 총 400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할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뭐 벤츠가 할인 망했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망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아요. 벤츠가 할인이 좀 낮아졌긴 하지만 사실 분들은 다 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E300X 같은 경우는 169만원, E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280만원, 260D는 248만원, 450은 369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S클래스 보겠습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는 450D 957만원이고요. 자, 근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벤츠 파이낸셜 저금리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더 좋아요. 사실상 할인을 더 주는데, 벤파 저금리 이용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선수금으로 3%를 더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벤파 이용한다라고 하시면은 할인이 957만원이 아니고 478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금리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금리가 제가 봤을 땐 더 저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450 같은 경우는요, 일반 쓴다라고 하시면은 1092만원이고요. 벤츠 파이낸스 저금리 쓴다라고 하면은 546만원에 캐시백은 동일하게 420만원 나가는데 선수금도 3% 지원이 된다. 운용 리스 쓰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금리를 무조건 적극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S500 보겠습니다. S500 같은 경우는 일반 할인은 1222만원, 벤파 저금리는 611만원에 선수금 3% 지원 있습니다. 자, S580 볼게요. 580은 기본 할인 1485만원, 그리고 저금리 할인 742만원, 선수금
선수금 3% 지원이 됩니다. 선수금은 여러분들 운용 리스만 지원되는 거예요. 자, 마이바흐 S580 같은 경우가 일반 할인이 1800이고요. 벤파 저금리는 반똑 잘라서 900입니다. 선수금 3% 지원이 있고요. S680 가신다라고 하시면 일반 할인 2289만원, 벤파 저금리 1144만원, 플러스 선수금 3%, 단 운용 리스 이용하시는 분들만 선수금 3%가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UV 볼게요. SUV GLC 220D 같은 경우가 155만원, 그 다음에 300포매틱 같은 경우가 263만원, 자, 그리고 쿠페가요 552만원. 네, 근데 지금 GLC 있잖아요 여러분들. GLC 지금 캐시백까지 다 하면은 거의 500돈이거든요 여러분들. GLC 300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재고가 굉장히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할인이 줄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구할 수 있으니까 GLC 보시던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GLE 300D 같은 경우는 684만원, 402 쿠페가 396만원인데 예, 이건 잘 없죠. 차가 잘 없습니다. 자, 450포매틱은 805만원이고요. 450D 쿠페 같은 경우는 415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LE 450도요 할인이 지금 이 정도면 1000만원 넘잖아요 캐시백까지 다 하면은. 예, GLE 450도 구매할 만한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LS 450D 같은 경우는 484만원, 금액 그대로 벤츠 파이낸셜 저금리가 중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GLS 580 같은 경우는 544만원이고요. 요거는 벤츠 저금리가 안 돼요. 450만 되는 것 같습니다. GLS 600 같은 경우가 할인이 없네요. 예, 할인이 없습니다. 캐시백만 있습니다. 캐시백 615만원. 그리고 GLS 600 매뉴팩처가 캐시백 700만원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400D는 의미 없죠. G-Wagen 400D는 넘어가고 드림 라인업 보겠습니다. 드림 라인업 같은 경우는 CLE 200 쿠페부터 볼게요. 218만원이고요. 가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할인 없고 그냥 캐시백만 175만원 나간다. 예, 이러면 누가 사지? 예, 쉽긴 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예, 그리고 450 쿠페를 보면은 288만원에 캐시백 230이니까 대략 510만원 정도 예, 되겠네요. 510만원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CLE 45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할인은 없어요. 할인은 없고 캐시백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Q는 여러분들 제가 표로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스탑 해놓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표대로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5종 용품을 드려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프로모션과 별개로 드리는 겁니다. 할부해도 주냐? 예, 다 드립니다. 현금에도 주냐? 다 드립니다. 리스하신다? 더 좋은 거 드립니다. 아셨죠? 5종 용품 뭐 드리냐면은 썬팅 글라스 틴트 드리고, 팬더 블랙박스 드라이브 뷰, 하이패스는 기본으로 드리고, 유리막 코팅 PPF까지는 기본으로 드리고요. 12종 액세서리 골프 우산 외 종류별 구매해서 트렁크에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벤츠 7월달 어떻게 마무리될까 전반적으로 봤는데 7월 중순보다 확실히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막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어느 딜러스 하나가 제발 좀 네, 좀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벤츠가 죽어가다 보니까 뭐 죽어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문의 자체가 정말 확 줄었습니다 벤츠가. 어느 딜러스 하나 제발 좀 손 들고서 혁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견적 문의 상담은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 채널 톡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랩민의 김태웅 대표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